아버지. 어, 왔어? 네. 아버지 왔어요? 어, 형. 왔어? 너는 낮에는 사랑하고 밤에는 아버지 듣고 연애를 언제 하냐? 그러게 연우야, 우리 강훈이 여자친구 좀 소개해줘. 연애를 안 해, 이 미친놈이. 왜 안 하는 건데? 책임질 수 없는 건 시작하기 싫다고 했잖아. 야, 마 지금 뭐 조선시대냐? 사람 사는데 시대가 어딨냐? 너만 늙는 속도가 남달라서 빨리 장가를 가야 된다고. 어차피 다 늙을 거, 속도가 뭔 상관. 그리고 나 아빠 닮았다. 아빠를 닮았으면 늙지 말아야지, 임마. 아빠 닮았으니까 늙었지. 그래, 얘 노안 맞지? 저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죠? 혼자 왔어? 아, 누구 오기로 했어? 누구? 어, 저기 오네. 어, 연우야. 어? 어? 우와, 아,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만나네요? 생명의 은인? 둘이 알아? 왜, 나 구해준 용감한 소방관이 있다 그랬잖아. 이분, 내가 어제 구한 인명이셔. 아, 아, 소개할게. 여기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 서강훈. 이쪽은... 아, 서강훈 씨. 안녕하세요, 장미은이에요. 비상안내 스피커는 수리했습니까? 아직이요? 그쪽이 그림 걸어놓기에 딱 좋은 위치라서. 아, 스피커 자리에 그림을 걸어놓는다고요? 아, 농담이에요. 고쳤어요. 어제 보니까 창문 닫고 향초 켜놨던데, 향초 일산화탄소 수치가 일반초보다 높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15분 이상 켜두시면 안 돼요. 연우야, 이분 원래 이렇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시니? 많이 좋아진 거야, 일단 앉자. 아... 아, 근데 초밥집엔 어쩐 일로... 아버지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어. 아, 아버지시구나. 아, 가게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몇 살이에요? 비밀이신가 보다. 28? 아니, 29. 애기네. 애기 아니고 반전대하는 거 싫어합니다. 형 뭐 먹을래? 연어하고 참치면 어디 많아. 그리고 온사케도. 오케이. 에이, 아니지. 절대 안 넘어갈걸. 그것도 아빠 닮았거든. 네. 저런 분이 한 번 선 넘으면 진짜 저돌적인 스타일인데. 사람은 잊혀질 권리가 있는 거야.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데 벌써 잊어? 무슨 생각해? 아니야. 아, 알겠다. 그 오타쿠 연구원? 아니. 네, 뭐 굳이 태교를 해야 한다면 임신 중에는 남편이 태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산모가 남편에게 안전한 보호와 또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질 거고, 태아가 뱃속에서 또 그대로 그걸 느낄 테니까요. 연애할 때가 아니라 부인이 임신했을 때가 남자의 지고지순한 순정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싫은 남자가 왜 풍기 누나 발이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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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멘트랑 사생활하고는 다르죠. 지나치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남잔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산과 닥터로서 수많은 분만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풍기문어발 유전자가 휴면돼버린 건 아닐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안녕하셨어요. 이사장님 이번 강연 때 오시나요? 네가 알아서 잘하는데 뭐하러 나까지 가? 내년 초엔 산전 유전 상담 심포지엄 개최할까 한다. 아, 그건 최 닥터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내년엔 병원을 쉴 거라서요. 쉬다니? 병원 독립하기 전에 뭐 저도 좀 놀아야죠. 독립이라니? 이 병원이 네 건데? 에이, 말도 안 됩니다. 평생 산과 닥터라고요? 오늘 저녁 일정 어때? 저녁 같이 할까?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조만간 저녁 같이 하자. 그러시죠. 아, 참 이사장님. 이번에 만난 여자는 오래 가실 건가 봐요? 한 번도 짧게 만나려고 사랑해 본 적 없는데. 너도 내 아들이면 여자하고 사랑 없이 한 지붕 아래서 못 살 거다. 이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너를 미치게 하는 여자라는 게 있어. 가시고. 이 중독성. 다시는 로제 까르보나라 먹나 봐라. 씨. 염정미 회원님, 안티에이징 푸드테라피 프로그램 신청하셨네요. 근데 심하게 저체중이신데 푸드테라피까지는 좀... 군살 있는 게 싫었어요. 군살이라뇨? 체지방이 정상범위보다 한참 낮은데요. 그냥 해주세요. 더군다나 이런 식욕 억제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알았으니까 그냥 좀 해주시라고요. 남편이 군살 있는 여자를 싫어해요. 모델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주름 많고 처진 살 말고 남편 옆에 아들보다 어린 여자가 붙어있는데 이런 날 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남편분이... 처음엔 나만 바라볼 것 같은 남자였어요. 여자도 모르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런데 임신했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바람이랄 것도 없었어. 금방 들키고 싹싹 빌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놈들이 문제네. 어? 아이 낳고 살쪘다고 다른 여자 찾는 놈들. 지들도 늙으면서 다른 여자 늙는 건 더럽게 싫어하는 나쁜 놈들. 역시 풍기문화 바른 악의 축이야. 이런 악의 축 무리들은 내가 그냥 모조리 자글자글. 그럼 혹시 시궁창님도 악의 축에 포함인 걸까요? 누구니? 누가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니? 어?
아니, 담이야, 담이야, 담이야. 내 말 들어봐, 어? 그러니까! 김혜림이 누구냐고! 헤어졌다면서 왜 카톡이야? 걔가 원래 집착이 쩔어요. 걔 별명이 뭔지 알아? 프렌치 불독, 걔 프렌치 불독. 한번 무장하면 절대 안 나! 그럼, 여기서 전화해봐, 그 여자한테. 어? 너 만나는지 아닌지 그 여자 목소리로 듣게. 오빠 너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혈서라도 쓸까? 전화하라니까 이 새끼야! 내가 전화해 줄게요. 김희원 씨한테. 너 지금 뭐 하는... 희원이니? 네, 선배. 지금 내 눈앞에 오상민이 있는데 둘이 잘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민 오빠가 왜 선배랑 있죠? 우연히 만났어? 당연히 잘 지내죠. 우리 다음 달에 오로라 보러 아이슬란드 가기로 했어요. 뭐 상민 너? 양다리야? 나보고도 아이슬란드 가자매! 오빠? 거기 누구랑 같이 있는 건데? 그 여자 누구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오상민, 너 나랑 헤어졌을 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그게 희연이라며? 근데 희연이를 놔두고 또 다른 여자한테 다리를 걸쳐? 닥쳐라. 항상 이런 식이었구나. 날 만나는 동안엔 도대체 몇 다리를 걸쳤을까? 아니야 됐어, 궁금하지도 않아.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난 그 시간들은 떠올리기도 싫으니까. 닥치라고. 야 너 한 소리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두고 봐. 야 담이야. 담이야.